KTV 사운드 멘터리 풍경 소리 시즌 2 4회 모든 연령 시청 가능. 화면에서 작가 김경주, 성우 장지민. 푸른 하늘 아래 험준한 산들이 굽이굽이 이어져 있고 아스라이 병풍처럼 이어진 산정상에는 하얀 눈이 남아있다. 강원도 산골의 봄은 한 박자 더디게 찾아옵니다. 바위 협곡을 따라 물이 힘차게 흘러내린다. 이제야 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소리. 작은 새가 가느다란 나뭇가지에 앉아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생명들도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46세 설치미술가 박대근 씨. 주변에 이 웅장하게 펼쳐진 이 바위들이 마치 병풍을 늘어놓은 것처럼 보이고요.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니까 마치 답답했던 제 가슴을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박대근 씨가 바위 사이로 하얗게 떨어지는 물소리를 녹음한다. 겨울 산에 묵은 때를 벗겨내고 새로운 봄을 맞이할 시간. 투명한 계곡물이 햇빛에 반짝거린다. 이 깊은 산 속에선 또 어떤 삶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소제목, 양양의 봄, 춘산의 살얼이 났다. 하얀 구름바다 위로 산 꼭대기가 섬처럼 솟아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산줄기, 백두대간. 거칠고 웅장한 산맥. 이 깊은 산 속에서 누구보다 풍요로운 삶을 일궈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의 어느 집. 예. 양양의 터를 잡고 살아가는 신만이 부부. 신만이 부부가 약초 상자를 집 앞으로 내놓는다. 산에서 캐온 약초들을 일일이 손질해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 그의 일인데요. 깨끗이 다듬은 약초를 햇볕에 넣는다. 빨리 하러. 하루가 멀다 하고 험한 산세를 누비며 캐온 약초들. 그 종류만 수십여 가지에 달합니다. 플라스틱 약초 상자와 둥근 채반에 담은 약초들을 줄줄이 햇볕에 넣는다. 야, 펼쳤네. 부부의 얼굴을 그린 그림 액자. 양양에서도 소문난 인꼬 부부. 함께 산을 탄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다죠. 부부가 배낭에 짐을 싼다. 삽질 안 해도 돼? 웬 삽질을 하지 있네요. 아이, 젊어서 뭐 나한테 결혼하자 그랬을 때 엄청 삽질하더니 요새는 뭐. 남편이 겉옷을 걸친다. 모자 하얀 거죠. 모자 하얀 거? 그 흰 모자 어딨지? 아내가 모자를 찾아준다. 아니 어떻게 모자가 그렇게 늘어났어? 근데 편해. 여기 뭐 빵모자 쓰레기도 없고. 모자를 쓴 남편이 배낭을 짊어지고 외출 준비를 마친 아내도 망태기 같은 가방을 짊어진다. 그 앞에 남편이 아내의 가방끈을 가슴 앞에 단단히 묶어주고 아내의 가방에 달랑거리는 휴대용 컵을 가리킨다. 이거는 딸랑딸랑하는 거는 사람이 움직이면 소리가 나거든요. 마누라가 어디 있나 하고 확인하는 거. 누가 물어봤어? 네? 아니 이거. 예, 예. 꼬시리 가자. 부부가 유리문 현관에 나선다. 유리문에 식당 간판이 적혀있다. 매일 함께 힘든 산을 오르내린 덕분인지 부부의 정이 깊습니다. 꼬실. 멀리 산 꼭대기에 하얗게 눈이 쌓여 있고 바위 골짜기에서는 계곡물이 흘러내린다. 양양에서 맞이하는 설악산의 아침. 아직 설익은 봄이지만 곳곳에 절경이 펼쳐집니다. 박대근 씨가 마이크를 들고 소리를 녹음하며 계곡 구름다리를 천천히 건넌다.
와, 폭포네요. 멀리는 아직 산이, 산에 아직 눈이 그대로인데 마치 눈이 녹아서 이 폭포로 쭉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박대근 씨가 하얗게 눈높인 산 정상과 과일을 타고 떨어지는 폭포를 바라본다. 10m 높이에서 굽이쳐 내려오는 용서 폭포. 유난히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산 속에는 10마니들이 탐낼 만한 약초가 가득합니다. 박대근 씨와 10마니 부부가 산길에 오른다. 요즘처럼 이렇게 봄이 되면 예. 산에 올라서 만날 수 있는 약초가 어떤 것이 있어요? 아, 이게 나물 종류가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예. 새순이 올라오고 예. 기본적으로 이제 나무에 달린 그 버섯들 예. 그런 걸 좀 채취하고 그래요. 그럼 뭐 두 분이 이렇게 약초를 캐러 다니시는 길을 그럼 오른바 되시나요? 예. 이 엄마하고 다닌 지 한 10년 됐고요. 예. 저 혼자는 한 30년 거진데 오늘은 예. 그럼 어디까지 오르실 생각이세요? 아, 오늘 고생 좀 하실 것 같아요. 아, 높이 올라가나요? 예. 예. 해발 고도 약 300m. 왕복 4시간 거리의 산행이 시작됐습니다. 베테랑 10마니 부부의 속도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채 캐러 이거 아무나 다니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박대근 씨가 10마니 부부를 힘겹게 따라 올라간다. 좋다. 10마니 부부가 작고 노란 꽃 앞에 걸음을 멈춘다.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힘드시죠? 네. 이게 생강나무라고 네. 생강 냄새가 나요. 아. 그래서 힘들 때 네. 그 한번 요거 맡아보세요. 어우 진짜 그죠? 예, 생강 냄새 확 나는데요? 냄새가 확 나니까 생강이 그지 않아요? 네네. 어우 진짜 생강냄새하고 다시 또 아 냄새를 맡으려면은 이렇게 맡는 게 더 좋아. 그래서 이렇게 딱 틀어 맡고 콧구멍에 꽃을 넣는다. 근데 오늘 어머니는 너무 재밌게 맡으시고요. 아 뭐 시간 끌고 뭐 이렇게 네. 들게 없이 네. 딱 끼어가지고 띠리리리 띠리 아 젊어지는 것 같아요. 네. 동의보감 문헌에는 어열. 그렇지. 피를 맡겨주는 자. 냄새 맡았으니 한 두 시간 더 올라가도 돼요. 정말요? 두 시간이나요? 배터리 충전된 거예요. 아, 더 많이 해야겠네요. 네. 자, 조심해서요. 세 사람이 다시 산을 오른다. 체력 유지부터 귀한 약초를 찾는 방법까지 산을 타면서 스스로 깨우쳐온 비법들이 많습니다. 이 나무를 밑에부터 쭉 보세요. 뭐가 달라면 뭐 황금 덩어리 같이 색깔이 나는 거 노란 버섯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요 노란 게 달렸죠. 이게 황철나무 상황버섯. 상황버섯이죠. 이렇게 흔디처럼 생겼잖아요. 흠집이 그런데 이제 기생해서 그 저 나무는 이제 평생 네. 저게 달려요. 10마니가 나무 위쪽에 달린 버섯을 가리키더니 배낭 안에 든 도구를 꺼낸다. 황철나무에 핀 상황버섯을 찾았으니 이제 나무에 오를 차례. 10마니가 허리에 밧줄을 묶고 신발에 아이젠을 덧댄 뒤 나무를 오르기 시작한다. 나무 아래서 10마니 아내가 밧줄을 붙잡고 10마니는 금세 10여 미터를 올라간다. 자, 세놈아. 나 옆에 쓰지 마라. 예, 예. 연장 떨지 모를까. 10마니가 나무 줄기에 붙은 황갈색 상황버섯을 장도리로 두드려 따서 아래로 던진다. 아유 잘 봤네. 아, 예, 예, 예. 10마니 아내가 덥석 받고 10마니는 다시 버섯을 딴다. 자. 자, 예, 오케이. 역시나 아이고, 공짜기 잘 맞는 아니죠. 부부입니다. 10마니가 상황버섯을 몇 개 더 아래로 던진다. 자, 예. 자 이제 남겨놓자. 이거 예, 예. 또 이제 예, 예. 3년 있다 봅시다. 3년 있다 와. 잠시 후 나무 아래. 정말 완전히 그냥 황금 색깔입니다. 아 이거는
저 한번 끓여서 버리는 게 아니라 네. 계속 노란물이 나와요. 여러 번 네. 여러 번 해서요. 뭐 한 500g 정도 되면 한 네. 6개월 정도 드시죠. 이게 안에 이게 잘라졌을 때 모양이거든요. 네. 약효가 뛰어나 버섯의 황제라 불리우는 상황버섯. 네? 더덕은이 야산에 있거라. 잘 봐야 돼. 일단 저 소연아 봐, 이거 아니야? 응? 이거. 땅을 가리킨다. 요거다. 요거다. 하얗게 이렇게. 순타가 올라가니까 이제 이게 말라가지고 바람에다 날린다고. 그래서 이게 더덕 찾기가 보물 찾기보다 더 그래. 하얀 실처럼 땅에서 올라온 더덕 줄기. 보물 가듯이 사살 펴야 돼. 내두를 찾아야 된다고. 야, 여기 보이잖아. 이거 봐봐. 어디 여기. 여기다. 근데 이걸 못 찾게 되면 못 찾아. 이게 전문이야. 신만이가 괭이로 조심조심 땅을 파자 한 뼘 길이의 더덕이 모습을 드러낸다. 자 나온다. 이 코에다 바짝 대 보세요. 네. 그죠? 네, 형이 아주. 이게 까놓으면 아직 엄청나지. 가을 가을부터 이른 몸까지 더덕 순이 싹 없어져서 그 양분이 여기 싹 들어가. 그래서 맛이 달아요. 그리고 저 여름에 캐면 써. 네. 순을 올라가죠. 뿌리 식물은 될 수 있는 대로. 가을부터 이른 봄. 지금이 그럼 딱 지금. 지금 완전히 좋겠네요. 미스코리아 지금. 물이 있으면 한번 씻었으면 좋겠다. 신만이가 칼로 더덕 껍질을 벗긴 뒤 세 등분해서 각자 하나씩 나눈다. 여기 오면 다 똑같이 로마 법을 따라야 된다고. 작은 어금니로. 자 한번 먹어볼까요? 파이팅 한번 하고. 네. 파이팅. 박대근 씨가 더덕을 한 입 빼더니. 눈을 감고 맛을 음미한다. 쓰지 않지. 사각사각하고 단맛이 나죠. 단맛이 나거든요. 맛있다. 이거 하면 30분 타겠다. 5시간. 세 사람이 산을 내려간다. 언젠가부터 산은 신만이 부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신만이 부부의 집 거실 천장에 약초 주머니가 가득 매달려 있다. 산행 후에 허기진 배를 채워야 할 시간. 반찬 걱정은 없다는데요. 신만이 아내가 약초 방으로 들어간다. 그동안 쟁여놓은 각종 약재들이 창고 하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플라스틱 바구니마다 버섯과 약초들이 가득 담겨 있다. 신만이 아내가 상황버섯을 꺼낸다. 창고도 있어요? 예. 네. 이게 약재 창고예요. 이 약재 저장고 이거는. 약재 저장고 있고 약재 창고가 또 따로 있어요. 이거 말고도. 여기 뭐 지금 저장돼요? 여기 지금 뭐 이렇게 말긋버섯, 그다음에 잔나비걸상, 그다음에 영지버섯, 하수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산삼도 있고요, 여기. 신만이 아내가 거실로 버섯을 가지고 온다. 이거 좀 썰어줘요. 썰어줘? 신만이가 상황버섯을 받아 작두로 잘게 썬다. 산에서 캐온 상황버섯을 넣고 찬물을 우리는 아내. 상황버섯 우린 물을 쌀에 붓는다. 밥 지을 물을 끓인 겁니다. 더덕도 빨갛게 무쳐서 팬에 올린다. 주 메뉴는 더덕구이. 껍질 벗긴 더덕에 고추장 양념을 입힌 후 살짝 구워내는 겁니다. 더덕이 보글보글 구워진다. 산에서 나는 보물들로 한상 가득 차려진 밥상. 밥상에 산나물과 더덕구이, 그리고 상황버섯 물로 지은 흰 쌀밥이 놓여있다. 부부에게 산은 이렇게나 너그럽습니다. 박대근 씨. 이게 오늘 산에 올라가서 채취한
잡채잖아요. 예, 예. 자급자족. 아까 이 더덕이고요. 예예. 예, 예. 아. 더덕 고유의 냄새를 맡는다. 어우, 향이 아직도 막 살아있는 것 같아. 박태근 씨가 더덕 고유를 맛본다. 육질이 아주 살아있는데요. 맛있죠. 네. 아까 산에서 먹었을 때 아주 그냥 향이 확했잖아요. 네. 근데 향이 그대로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산에서 서로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정이 들은 것 같아요. 10만이. 양양에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항상 바빠요. 봄에는 나물, 뭐 버섯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진짜 자급자족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자연에 어울러 사는 동네가 양양. 산에 올라가는데 그냥 네. 얼마나 잘 올라가는지 너무 좋았습니다. 사찰 풍경 소리. 가던 발길도 멈추게 만드는 소리가 있습니다. 스님이 마당에서 비지를 한다. 풍경 소리에 이끌려 찾아간 곳은 산 속의 작은 절. 자막 용화사. 스님도 서둘러 봄마중을 나온 걸까요? 정막했던 절에 활기가 더해집니다. 강원 양양군 현북면. 안녕하세요, 스님. 예. 박대근 씨와 법성 스님. 마당을 쓰고 계시네요. 예예. 예. 봄이 와가지고 이제 할 게 네. 많아가지고 네. 법당도 청소를 해야 되는데 네. 그 혼자 하려니까 그건 뭐 하루 종일이라도 못하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조금씩 하는 거예요. 계속 혼자 있으니까. 작고 노란 꽃망울. 이곳에선 봄이 연거는 소리도 들리는 듯합니다. 엄지손톱 크기의 노란 꽃들이 앙증맞게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법성 스님이 대웅전에서 법당 문들을 모두 활짝 열어젖히고 청소를 한다. 쌓인 먼지들을 털어내느라 분주한 손길. 자신도 모르게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잡듯 오점 하나 없이 깨끗이 닦아냅니다. 제단의 먼지를 닦아내고 촛대도 정리한다. 이제 간격이 똑같아야 돼. 촛대도 중앙이를 센터도 딱 맞아야 되고 약간 이쪽은 연꽃이 없고 이렇게 연꽃이 앞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뚜껑도 다 맞게. 어떤 일에 예의를 갖추고 정성을 다한다는 것.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기도 하죠. 절에 쌓여있던 묵은 때를 벗겨내고 봄단장을 마친 스님. 이제 한숨 돌릴 시간입니다. 사찰 뒷산. 여긴 불상이 큰 게 있는데요. 미소가 아주 아미타 부처님. 근데 이렇게 산 바로 옆에 이렇게 또 계곡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단한 어떤 이런 사찰에 온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혼자 있기는 딱 좋아요. 수양하기는 그래가지고 뭐 동네도 없고 저 사람들도 없으니까 그냥 혼자서. 남는 시간에는 이런데 와서 수행하고 그러고 물소리도 더 좋고 그러니까 명상도 하고. 법수치 계곡. 물줄기가 마치 불가의 법수처럼 쏟아져 내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데요. 법수란 사람의 번뇌를 깨끗이 씻어주는 부처의 가르침을 물에 비유한 말입니다. 스님이 수행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법성 스님과 박대근 씨가 계곡 바위 위에 가보좌를 하고 앉아 눈을 감고 명상한다. 어때요? 좀 마음이 맑아진 것 같아요? 잠깐 했는데도요.
가는데도 머릿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물소리를 눈을 뜨고 볼 때보다, 들을 때보다 물소리에서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게 처음에는 소리가 많이 들렸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공중에 약간 붕 떠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깨끗하게 막 씻겨 내려가는 듯한 느낌도 생기고. 처음에 할 때는 이 집중이 잘 안 되는데 네. 자꾸 해버리려면은 이게 습관이 되면은 잘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공기도 좋고 네. 여기 지금 뭐 물소리에는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마음이 좀 맑아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이 들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명상도 할 수 있게 해서 네. 눈 녹는 봄 산이 들려주는 고마운 소리입니다. 법성 스님이 촛불을 밝힌 법당에서 예불을 시작한다. 저녁 예불 시간. 적막했던 산자락이 스님의 불경 소리로 가득 채워집니다. 세상의 갖가지 소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소리에 집중하는 시간.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고 불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 오늘도 스님은 산이 허락하는 고요함을 벗삼아 참선에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사찰 밖에는 어둠이 내려있다. 다음 날, 다시 시작된 산행. 박대근 씨가 마이크를 들고 산을 올라간다. 산을 오른 만큼 내려가려면 2시간 가까이 더 걸어야 하는데요. 험한 산길을 걷다 보니 이내 허기가 느껴집니다. 때마침 배도 채울 겸 쉬어가고 싶은 곳이 눈에 띕니다. 산장식당. 산행객들을 위한 음식 준비로 분주한 이곳. 약수를 떠와 요리를 시작하는데요. 직접 키운 토종딸기에 온갖 약재들까지 모두 산에서 얻은 보물 드립니다. 식당 주인. 두릅나무인데 엄나무라 그래요. 이건 이제 관절에 좋고 잎새버섯 자체가 소고기 씹어먹는 맛이에요. 약순물로 끓여 뽀얗게 우러난 국물. 이만한 보양식이 또 있을까요? 이게 아까 그 약초를 많이 넣어서 그런지 이게 막 산의 그 기운이 여기에 쫙 녹아든 것 같아요. 좀 떠서 맛뵙게 해드릴까요? 뜨거울 텐데. 무슨 시켜서 드려야지.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준다. 뜨거워. 엄청 뜨거워. 국물이 아주 진해요? 네, 진한데요. 한 번 더 잡세요. 한 번 좀 더 먹게. 두 번 더 써야 돼. 박대근 씨가 다시 맛을 본다. 네. 요만 요것만 잡서도 보약을 네. 많이 잡수는 거나 똑같은 건데. 그런 것 같아요. 봄철. 허해진 기운을 되살려줄 산골 밥상입니다. 박대근 씨가 약재를 가득 넣은 토종닭 보양식을 먹는다. 맛이 괜찮아요? 이게 아까 그 산에서 쏜 약수를 넣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되게 쫄깃쫄깃하고요. 네. 박대근 씨가 푹 구워진 닭고기를 다시 한 입 먹으며 음미한다. 산에서 나오는 음식이란 뭐 건강하게 뭐 사는 거고 제일 먼저가 건강이야. 네, 이것도 있어. 이것도 또 저기 아, 네. 있어. 식당 주인이 권하자 박대근 씨가 큼직한 닭다리를 양손으로 들고 맛있게 뜯는다. 여기 여기 여기. 이 버섯이 거의 저거 같아요. 소고기 씹는 맛이라니까 네, 이게. 네, 굽이굽이 이어진 산맥. 백두대간의 줄기를 이루는 강원도 양양의 명산들. 다시 꽃피는 봄. 노란 생강꽃이 바람에 흔들린다. 풍요의 산,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에필로그 화면. 어둠이 내린 고즈넉한 사찰과 노랗고 앙증맞은 생강꽃, 약수통을 들고 약수터로 향하는 박대근 씨와 식당 아주머니의 모습, 햇빛에 반짝이는 맑은 계곡물이 차례로 지나간다.